제가 고양이와 인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녀석들은 함께 행동하는 동물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세상의 모든 고양이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싶어졌습니다. 고양이를 꼭 닮은 4월의 어느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양이 마을 대만의 허우통을 찾았습니다. 허우통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숭이 동굴. 과거에는 원숭이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폐광촌이 되어가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걸어가고 있는 곳은 운매교라는 곳인데, 원래 여기가 탄광마을이었어요. 허우통이. 그래서 저기 탄광에서 석탄을 채취를 하면 여기 철로 있잖아요. 이 철로를 따라서 저쪽 제조공장까지 이동하던 그런 통로입니다. 위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산에 푸른 모습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네요. 너무 좋아요. 공기도 진짜 너무 좋고. 한때는 대만 석탄 공급의 한 축이 되었던 마을. 여기가 석탄 제조하던 공장이라서 그런지 아직도 그 제조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네요. 여기 석탄을 이렇게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야, 어? 고양이. 신비로워요, 분위기가. 여기 막 쇠는 녹슬어가지고 부식되고 막 없어지려고 하는데 거기 사이사이에 고양이가 걸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진짜 분위기가 신비로운데요. 이제는 석탄도 원숭이도 아닌 고양이 마을로 유명한 허우통을 만나러 가봅니다. 와, 까마코 동상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허우통역에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이 까마코가 원래 여기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고양이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여기 살았던 고양이래요. 근데 오늘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동상을 세워서 아이를 기렸다고 합니다. 오, 귀여워. 귀여워? 증조 할아버지야, 까마코가? 완전 똑같은데요. 오, 저 친구는 진짜 까만코다, 이거. 까만코. 까만코! 안녕? 안녕? 아우,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다가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나 봐요. 허우통 고양이들과의 만남은 여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곳에 털을 잡은 녀석들도 꽤 되거든요. 여기에서 거주하는 고양이들인데 다섯 마리 있거든요. 진짜 잘 먹는다, 다들. 오, 이건 뭐지? 와, 이거 애들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숨숨집이었네, 이게. 스크래처도 안에 있고요. 오, 여기 아이들 프라이빗한 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눕는 자리가 곧 침대죠. 와, 사람 왔는데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네. 정말 부럽습니다. 야, 여기 캣타워 수직공간까지. 뭐해? 오, 대답 대줘요. 야, 제가 나중에 오면 여기 캣타워 조금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바꿔주고 싶네요. 오, 올라가려나 봐. 캣타워를 바꿀 필요가 없네요. 저기도 수직 공간이었어. 아, 내가 얕잡아봤네. 아, 이거는 허우통 지금 마을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 사진인데 이름이 다 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동선 확보 이거 확실하네요. 사방이 놀이터죠.
완전 귀엽다. 이거 스탬프예요. 관광객들을 위한 소소한 이벤트. 저도 추억을 남겨봅니다. 야, 어떤 게 제일 귀엽나요? 저는 이거, 이거. 보통. 마을로 가려면 허우통역을 거쳐야 하는데요. 역사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양이 마을 탐방에 나서 볼까요? 우와. 마을 어귀에서 만난 치즈냥. 안녕. 안녕. 미쳤어. 제 친구예요. 허우통 와서 처음 만난 고양이 친구. 잘 어울리죠? 아, 동상 너무 오늘 이렇게 깜찍한 포즈. 두 번째 친구는 저 소냥.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 둘, 이, 열. 너무 깜찍.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그루밍 하는 애 처음 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엉덩이 부여잡고 그루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안 되지. 오, 악갱이, 악갱이, 악갱이. 못 끼케 한 4개월 정도 됐겠는데. 어떻게 저 빠지면 어떡해? 그 밑에 뭐 있어? 아, 물고기. 워낙에 평소에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애기들이 그냥 사람이 지나가도 자기들 노는 거 그냥 마음껏. 아, 장난치는 것 봐. 박스에 자리 잡은 고양이.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녀석과 같이 놀고 거야. 싶어졌는데요. 우와. 너무 익숙하다는 듯이 이렇게 사냥놀이를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와. 먼저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고. 평소에 사람들하고 얼마나 좋은 기억들만 있었으면 이렇게 친숙하게 놀 수 있을지 너무 부럽네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으아! 어떡해. 사냥감 잡아서 가버렸나, 어떡하지? 호통식 사냥놀이는 조금 다르네요. 어디까지 물고 갈 거야, 저거. 네, 사냥감 주세요. 주세요. 2차전 돌입. 미아웅철이 이대로 사냥감을 빼앗길 수는 없겠죠? 여기 있는 고양이들 다 왔어. 몇 마리야? 하나, 둘, 다섯 마리야. 와, 엄청 많아. 그래도 이렇게 여러 마리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저희 다른 쪽으로 또 가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자.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고양이가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소원. 여기 가면 뭐 있는데? 보여줄 거 있어? 저 따라오라는 거야.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지붕 위에 고양이들이 완성시킨 풍경. 갈까 이제? 오, 괜찮아? 어디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냥냥 씨, 이쪽으로 가면 돼? 얘가 영역이 넘나? 좋아. 길을 안내해주는 고양이라니 동화 같죠? 오늘 호우통 안내냥이 제대로다.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 친구 계속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벌레 갖고 장난치네. 엄청 재밌게 논다. 우와. 녀석의 안내를 멈춘 건 다름 아닌 죽은 벌레 한 마리. 사냥놀이 푹 빠진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밀린 것 같죠?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가야 할 것 같네요.
아저씨 간다. 또 보자. 고 up the stairs for more cats. 고양이 더 볼 거면 이쪽으로 오라는데요. 계단형으로 이루어진 허우퉁 마을 곳곳에서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기 그림이다. 그림. 고양이 너무 귀엽다. 마을 전체가 고양이입니다. 한 폭에 그냥 그림이네. 여기가 카페 거리네요. 전부 다. 여기도 있어. 오, 카페 막 가는 데마다 고양이들이 있어. 어디요? 여긴 또 뭐야? 약간 공방 같은데? 여기도 고양이 안에 세 마리나 있어, 세 마리나. 아주 귀여워. 슈퍼 큐트, 슈퍼 큐트. 여기가 마지막 카페인가 봐요, 요 라인에 있는. 이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꽤 많이 걸었으니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겠죠? 이곳의 모든 카페들은 고양이를 기릅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이 녀석의 이름은 포뇨. 포뇨만큼 귀여운 고양이 케이크가 인기 메뉴라는데요. 먹기 미안할 정도입니다. 고양이 세상에서 누리는 휴식.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쇠락한 탄광마을이었던 허우퉁. 고양이 마을이라는 유명세 덕에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는데요. 이 많은 고양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이, 따뜻진. 야. Welcome to Taiwan. Let me see. Okay. Up the city, please. Okay. Oh, yeah. Thank you very much. May not. May not. Okay. Okay. Up the city, please. Thank you. Okay. 지금 허우퉁에 와 보니까 고양이들이 다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들이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동保署每周会派公务兽医师到猴童猫跟咨询站执行巡回，就是动保署每年与当地的猫友社的志工一起合作，定期为当地的猫执行猫疫苗注射的工作。 那当地的志工社团也会与合作的民间兽医师一起合作，为猫执行绝育以及病猫的医疗工作，让猫村的猫比较处于健康状态的原因。谢谢。 그러면 여기 허우퉁에 고양이를 유기하게 되면 버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在猴笼弃猫，我们会依照动物保护法第5条的规定予以3到15万的罚金。 엄청나네요, 벌금이. 평소에 여기 고양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